이번 영상은 진상궁무쌍사 맹장전의 연주전 수라 난이도에서 조운을 선택하고 적토 등 여목, 백호와 대수오브, 비룡갑, 무쌍계, 진공서를 장착한 뒤 빨간필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등장하는 조조까지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면 조조가 오기 전에 복양성이 함락되고, 그렇다고 전투를 하지 않는다면 여포가 털려버리는 극한의 이지선다에서 과연 적절하게 클리어할 수 있었을까요? 좋아! 왕훈을 불러들여라! 성을 포위한다! 처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을 잡았다. 지금입니다. 다리를 떨어뜨리십시오.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들은 오로지 나아갈 뿐이다! 어슬렁 어슬렁 죽으러 와라! 안돼! 귀공의 무! 믿고 있어! 도와 같이 신속하게 쳐들어간다! 적을 가볍게 보지 마라! 여기는 숲이다! 화공이 상책이겠지.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을 잡았다. 아직 성은 포위할 수 없는 거냐? 문 앞으로 아군을 모아라. 내 모든 것을 갈고 여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입니다. 여포의 배후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시시하고 되려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상관 말고 성을 계속 공격해라! 어슬렁 어슬렁 죽으러 왔느니 안돼! 격렬한 싸움이 될 건데. 혼자인가? 좋은 배짱이다! 들려!
동무라 동의를 발휘하였습니다.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여기는 끝까지 지켜내겠다. 귀공의 무 믿고 있어.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을 잡았다. 달려! 공무라 호위를 완료했습니다. 과연 여포, 그럼 문을 열겠습니다. 주공이 맡긴 이 성 반드시 지켜야 한다. 훌륭하구나.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장을 잡았다. 지지 않겠다. 적장을 잡았다. 우리들도 공훈을 세우자.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을 잡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미안하군 순우. 도둑 퇴치는 나에게 맡기게라. 좋아, 이것으로 복양성은 우리들의 성이다. 기대미면 눈피었다고 뽐내지 말아라. 야수 여폰 고의하여 섬멸한다. 귀공의 무 믿고 있어. 적장을 쳐서 적의 기세를 꺾는 것이 좋겠다. 아, 뭐 이번만큼은 양보해줄게. 적장을 잡았다. 목숨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신의 진입해 기선을 제압한다! 난세를 진정시킬 힘을 모아 다시 오겠다! 적장을 적... 날 너무 화나게 하지 말아라! 는 게 아니었는가? 적장을 잡았다. 시끄러운 벌거지는 으깨버렸다. 만족한다. 그러냐 여포. 그 짐승의 숨은 이로 내 놈을 찢어주마. 결국 짐승의 무리. 좋아, 포기하라. 이런 곳에서 질 수는 없다. 적장을 잡았다. 여기 연주 복양은 나의 새로운 근거지로 삼겠다. 승리의 깃발을 올려라! 우리의 승리다!